네, 안녕하세요. 샤이니의 막둥이 태민입니다. 네, 반가워요. 네. 막둥이 태민 씨. 개인적으로 우리 태민 씨. 네. 루시퍼와 이 헬로 중에 어떤 네. 노래가 더 애착이 가세요? 세상에 노래가 두 개밖에 없다. 세상에 두 개, 한 가지만 꼭 골라야 되는 건가요? 아, 이거 안 그럴 건 뭐하러 질문합니까? 아, 저는 정말 두 곡 다 너무 좋지만 그래도 루시퍼를 고를 것 같아요. 아. 일단 이제 이 집 타이틀곡 이제 이 정규 앨범의 이제 타이틀이라는 그죠.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너무 의미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안무나 그런 퍼포먼스가 굉장히 그러니까 율동적이고 또 되게 역동적이어서 아, 네. 그래서 루시퍼에 좀 더 정이 네, 간다. 자기 좀 더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헬로를 할 때 오늘 방송 사고를 내셨습니까? 왜 루시퍼 안 지켜줘? 숨을 껐다 뗐지 뭐. 아, 알겠습니다. 고의요. 방송 사고 낼 수 있죠. 네. 아, 여러분 우리 많은 샤이니 팬 여러분들께서 네. 오늘 태민 오빠 우리 태민이 귀여워요 오늘 방송 사고 귀엽게 냈어요 이랬는데 이유가 이겁니다. 아, 루시퍼를 터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얼굴이 굉장히 빨개요. 네, 지금 열나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레이저 수술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태민 씨 두 작품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두 작품. 형제는 용감했다와 라이브 오브 에이지 두 작품 중에 네. 어떤 작품이 더 와닿습니까? 이 세상에 뮤지컬이 두 작품밖에 없어요. 둘 다 좋지만 아, 네.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먼저 나왔던 형제는 용감했다가 일단 온이 형에게도 좀 이 의미가 있잖아요. 첫 번째 뮤지컬 작품이니까 아, 네, 좀 더 그래서 예. 락 오브 에이지 때는 약간 사실 좀 더 재밌었던 것 같기도 아 형제는 용감했다가 네, 네. 아 정말 우리 태민 씨가 용감했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용감하다. 네. 그러면은 우리 태민 씨. 네. 아우 정말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태민 씨는 여기 네. 질문들이 많은데 일단 제 개인적인 질문으로 네. 형들이 음악 중심 MC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악 중심 뮤직뱅크 인기 가요 중에 네. 어느 게 제일 좋습니까? 와. 이번엔 그래도 세 개네요. 그죠? 예. 33% 잘 해야 돼, 잘. 일단 세 개 다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예. 일단 뮤직뱅크는 이제 막방을 했고요. 예. 이제 음악 중심과 아, 네, 선택이 되네. 네, 선택의 시간. 아, 세 개 다 좋죠. 세 개 다 좋죠. 세 개 다 너무 좋아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좀 짓궂게 질문했는데, 네. 태민 씨는 세 개 다 좋은데, 예, 없는 M 카운트다운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목요일만 기다린다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태민 씨가 얼마 전에 남성복 네. 광고 화보 촬영을 했잖아요. 네. 야, 이 컨셉이 영국 신사, 영국 귀족이었어요. 네. 어때요? 컨셉이 그랬는데 네. 일단 민호 형이랑 같이 촬영을 했었어요. 그죠, 그죠. 네, 일단 그때 이제 거기 스타일리스트 분이랑 이제 헤어 해주시는 분이 굉장히 또 이제 이쁘게 잘 꾸며주셔서 그렇게 네.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어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해요. 그럼요. 굉장히 겸손하고. 네. 아유,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걸 내가 언제 망가뜨리나. 자, 우리 태민 씨는요? 전 트랙스의 정모 형 씨. 아, 정모형씨. 정모형씨가 뭐야? 정모형씨가 뭐예요? 태민씨. 아, 정모형씨, 헬로우. 내가 샤이니의 막둥이 태민인데, 아까 형이 문자 하나 답장해줘야 쓰겄어. 아까 내가 오늘 방송 사고를 냈는데, 실력이 솔차하니 괜찮은 이거 이해바라고. 아까 내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여. 형아, 내가 막둥이 태민인데, 문자 하나 답장 시원하게 한번 쏘더라고, 정모형씨. 정모형씨. 우리 태민 씨. 네. 이제 10월 29일이에요. 네. 수능이 11월 18일이니까 네.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네. 수험생 우리 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떨리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네. 우리 수험생 분들이 또 샤이니를 와.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또 힘을 얻으려고 오늘 또 공부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들을 수도 있는데 네.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빗돌이 샤이니가 응원해주면 가뿐하게 볼 수 있겠죠? 네. 제 이름 왜 부르시... 네, 아 그냥 뭔가 시키려고요. 아, 그렇죠. 자, 우리 오준씨 네. 아무리 어려운 취업도 샤이니가 힘내라 한번 해주면 단번에 붙을 수 있겠죠? 예! Yeah. 아, 좋습니다. 태민씨. 네. 아무리 어려운 다이어트도 샤이니가 네. 먹지마! 하면 네. 성공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우리 맹수 작가한테 좀 해줘요. 그러면 먹지마! 아, 진짜 했어. 대본 던지며 진짜 너무 미안합니다. 진짜 했어. 이런.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아, 우리 태민 씨가 제일 나쁜 사람이 됐어요. 시민들 했을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우리 네. 윤태민 씨. 네. 네.
아, 우리 케미 씨가 완전 다르다. 윤도 다음 문자 읽어주세요. 네, 2891님입니다. 네, 네, 저 내일 보컬 학원에서 대공연 오디션이 있는데요. 떨지 않고 잘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기대돼요. 네. 어떤 응원을 할지. 네, 연습하신 대로 꼭 긴장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야, 태민 네. 씨가 제일 긴장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태민 씨는 어떤 분장을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그 소우요. 아, 자전거 타고 이렇게. 아니, 소우가. 근데 그 소우의 직소예요. 직소. 식소금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근데 뭐 네. 형들이 가끔 보다가 이렇게 네, 옆에서 살짝 만나봐요. 볼 수 있으니까. 인형. 네, 인형 이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영화 채널에서 채널 돌리다가 네, 그렇죠. 본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냐면 그냥, TV 그냥 사진 막 그냥 아 사진 유명하죠. 아이슬레이더 게임 포스터. 네네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소울로 분장을 하고 싶다고. 네. 자, 제일 먼저 저를 찾아오실 것 같은데 찾아오지 마세요. 네. 야, 우리 태민 씨가 한번 공유기운. 아, 맹수 왜 혼자 떨어요? 아, 떨지 마요, 맹수. 그래도 우리 작가인데 에코 강하게 넣어드릴 테니까 우리 공유기운님께 네. 먹지 마라고 강하게 해주세요. 네, 공유기운님 에코 네 감사합니다. 심하게 먹지 마, 세게 먹지 마. 아, 귀여워. 어, 민망해요. 근데 야. 오, 굉장히 환상적인 라이브 들었는데 우리 태민 씨. 네.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약간 좀 아, 속상해하세요? 계속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돼서. 아, 네.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돼서. 네. 아, 아, 그럼 제점수는요. 네. 어, 오늘 합격드릴게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만족하네요. 아, 귀여워요. 굉장히 귀여운데. 방송사고 안 냈어요. 네, 저는 제때제때 안 먹어요. 저는. 항상 계속 먹어요. 네, 많이 먹죠. 보는 대로. 네. 저 들어오기 전에 방금 전에도 먹고 들어오고 있어요. 아, 우리 맹수 작가가 굉장히 방금 좋아했는 게 어, 나랑 공통점을 하나 찾았어. 쉬지 않고 계속 먹는다. 공통점을. 알겠습니다.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져요, 맹수 작가? 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3570님 샤이니 멤버 중에 누가 가장 히디제이랑 친하고 누가 가장 어색하나요? 우리 네 분이 솔직하게 여기서 나는 희철 씨랑 뭐 네. 희철이 형이랑 네. 소위 말해 탁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하다라고 네. 생각되시는 분 하나 둘 셋. 저요. 나도 저도요. 나도. 아, 이게 민호 씨는 어, 난 진짜 친하다 해서 저요 했고 나머지 세 분은 아, 어, 들어야 돼. 아, 저요 하면서 이렇게 아. 태민 씨는 저요 하면서 아, 진짜 방 눈치 보기 짜증나네. 하면서 해 주셨는데. 아. 자, 우리 태민 씨는 답장 네. 왔나요? 전 답장이 이상한 분한테 왔어요. 누구한테? 아, 답장에 그러니까 문자를 다른 분한테 보냈는데 정모형한테 보냈잖아요. 예. 정모형한테 안 왔어요. 그럼 누구한테 왔어요? 예, 윤준호라고 회사에. 아, 아, 우리 이렇게 꼭 실명을 걸어놨니? 타균주 씨께서 키티타? 아니 타균주 씨가 잠시 휴대폰을 갖고 있나 지금? 어, 알겠습니다. 우리 타균주 씨 항상 우리 또 아, 팬층을 위해서 열심히 아, 또 일해주시는 분이에요. 태민 군은 참. 네. 자, 우리 그냥 제일 고마울 때. 네. 제일 고마울 때. 팬분들이 정말 감사하다고 최근에 느꼈을 때, 그러니까 항상 앞에서 뭐 주시고 편지 주실 때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제 뒤에서 또 저희 잘 되려고 많이 좋아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CD도 많이 사주시고 또 음악도 많이 들어주시고 또, 항상... 또 저희도 많이 알리고 그러시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감사한 것 같아요. 아, 우리 그럼 끝곡으로 네. 네. 우리 샤이니의 끝곡 루시파. 루시파. 아, 우리 태미 씨가 그렇게 좋아해서 헬로 무대를 사고 냈다는 루시파를 띄워드리면서 네 분 아. 보내드리고 우리 집에 가서 안부 전해주시고요. 모두 모두 파이팅 웃으면서 10년 네. 20년 해먹읍시다. 예. 안녕히 가세요. 샤이니 양호라라. 감사합니다.